그래비티아. 지금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한 횡스크롤 진행형의 퍼즐 플랫폼머 게임입니다.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을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까? 네. 왜 게임의 시작은 항상 주인공이 바닥에 자빠져 있을까? 뭔가 총을 들고 있네요? 중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A와 D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. 스페이스로 점프. 발사. 아니, 자세가... 약간 총을 더 높이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자세가 오. 근데 뭘 쏜다는 거야 이게? 오! 너이? 밀어. 소리가 좀 작지 않아? 기다려봐. 딱. 어떻게 하는 건데? 어? 뭐야? 아, 바닥을 들 수 있네? 이렇게?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.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중력을 발동시키는 거군요. 야! 알겠어. 완벽히 파악했어. 여기로 당겨. 아, 철판을 당기는 게 아니라 밑에 바닥을 당기는 거였네? 뭐가 움직이는 건지가 좀 가시적으로 티가 많이 나진 않아서 조금 그렇군요. 이런 느낌. 눈깔이야? 그래비티아. 게임 제목이었군요. 그래요, 게임 제목 보여주는 거 중요하죠. 더 후드 추즈 유. 후드티가 너를 선택했대. 이건 뭐야? 어떻게 해야 돼? 올려. 아이, 쓰레기가 지금 정확하게 맞고 있어. 아, 그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. 여기에서 떨궈야지. 다 안 들어가는데? 어? 아, 쓰레기 봉투가 다시 생기는구나. 자가번식하는 쓰레기들 여기다가 넣고. 아, 하나만 넣어도 되는 거였네? 오케이. 당겨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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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제일.
이렇게 당기고 유지하면서 핫. 어? 안 되지? 위에서 뭘 떨궈야 되나? 여기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나? 유지하기. 지금 일단 이 발판은 중력권의 영향을 전혀 안 받거든요? 어, 위에 상자가 있네? 아, 됐다. 어? 방금 철근이 내 머리 위에 개박살이 났는데 난 멀쩡하네? 이 녀석 돌머리였구나. 학창시절에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. 어메이징 월드 그래비티아. 그래비티아가 도시 이름이었네요. 오. 뭐지? 이리 와 상자야. 상자를 어떻게 떨구지? 그래서 상자만 끌어당긴 다음에 발판을 싹 치워주면 씨. 됐어, 지금이야! 그렇지. 재밌다 이거. 이리 오렴. 어? 도와줘. 아니, 아니 아까 철근으로 머리 박는 거는 멀쩡하고 가시가 살짝 스쳤는데 죽어버리네. 상자를 두 개를 갖고 와야 되는 걸까? 아니면 이거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내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일단 내려가긴 하거든?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발판 밑에다가 상자를 내려놨어요. 그래서 문이 열린 건가요 지금?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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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왜 이래 왜 이래? 뭐야? 왜 내려가? 뭐야? 왜 죽어? 나 혼란스러워. 너무 혼란스러워. 이리 와봐. 또 내려가? 또 내려가? 일단 와봐. 그래. 야! 그거 왜 올라가? 친구야! 지금이니 이게 클리어하는 게 맞는 걸까?
배경이 왜 이래? 이 도시 망했나봐요. 꼭 희한하게 아! 나라는 망해도 그 도시에 있는 보안 설정은 참 이게 그 핫! 아! 잘 작동이 되더라. 어? 왜 그런 거야 맨날? 잠깐만은 총알 잘 빨려 들어가네. 이제 보안 중요하지. 세계가 멸망해도 이런 거는 잘 작동이 돼야 하지 않겠어? 어씨 욕한 거 아니에요? 아쉽다고요. 아쉽다. 아쉽다. 너무 아쉽다. 너무 아쉽다. 학교 갔다 돌아와도 너무 아쉽다. 튀어.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주인공 생김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얘가 얼굴이 없네. 어? 여기로 막을 수 있군요. 막았고요. 여기로 당기고요. 상자 내리고요. 올라가고요. Gravity isn't perfect. 중력이 완벽하지 않대. 이게 무슨 뜻일까?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지금? 지금? 뭐지?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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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하! 아, 일단 넘어왔어. 뭐가 됐든 성공했어. 난 훌륭해. 막기! 넌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. 뭔가 퍼즐이 제작진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느낌인데? 아닌가? 아! 아무렇지 않은 척. 점프.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어떻게 올라가? 이 밑에를 해서 압축시켰다가 보행 그런 것이군. 보행 Get me out of here. 날 여기서 꺼내줘.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. 오케이 됐다. 좋아요. 상자를 밀어줘. 이리 와 이씨. 그리고
당겼다가 점프. 이게 아니고요. 당겼다가 당겼다가 밀어줘! 야! 당겼다가 당겼다가 취급. 그렇지. 보통 이런 게임은 어, 야, 요, 야, 요, 야, 요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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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요, 뭐야, 왜 중력권 이거 왜 안 먹혀, 이거 왜 쓰레기야, 이거 왜, 뭐야, 이거. 형! 일단 달려. 점프. 상자로 뭘 할 수 있는데 막아서 좀 느려진 거야? 제발, 제발, 제발! 야! 그냥 갈 걸. 뭐지? 부금 어디가? 부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상당히 뻘쭘해지. 아, 아 뭐야, 야. 와 타이밍 진짜 완벽했는데. 중력권을 아예 씹네, 저게. 제발 풀려주세요. 하! 나이스. 거리를 벌렸다. 야. 어 이거 뭐야? 어어어어어! 오, 야 살았다. 와. 어 대박. 아 나 설마 상자를 끌고 왔어야 됐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게 밟아주는 거였네 발판을. 와. 보통 이런 게임은 그 주변 배경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. 어,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. 이게 뭐야? 태양광 에너지인가? 뭘까요? 중력 장치인가? 뭐야 이게 다야? 뭐였을까? 뒷이야기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됐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스토리 해석 여지가 전혀 없었어. 진짜 진짜 그냥 중력권을 이용한 퍼즐 게임이구나 라는 것만 느껴졌고 나머지는 좀 아쉬웠습니다. 원래 이런 게임들은 일단 언어가 없잖아. 언어가 없어서 주변의 분위기 넘치는 배경까지 쓴 건 좋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배경을 이용한 씬이 하나도 없었어요. 맛을 좀 이렇게 느끼려고 했는데 수박을 갑자기 가져갔어. 겉도 못 핥은 느낌이야. 자, 그래비티아 뭐 나중에 정식 출시가 되면은 또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.
이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죠. 녹화 종료.